그런 평가도 이제 나오는 건데요. 다만 이 6원칙을 보면은 뭐 3원칙하고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뭐 당을 만든다고 했고, 그리고 노선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공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그런 것에 뭐 주안점을 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뭐 좀 이게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이 요구해온 이 보수재건 3원칙의 어떤 기본 취지는 충분히 반영한 어떤 부분이다라고 새로운 보수당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통합론이에요. 좀 폭소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자영당이 비례자영당, 형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방식으로 공수가 있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정당명칭에 비례를 넣을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 선관위가 오늘 회의를 열어서 장시간 그 논란 끝에 다수결로 비례 뭐 무슨 무슨 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틀어질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당법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정당하고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 지금 중앙선관위에 있는 여당 성향의 어떤 위원이 뭐 이런 논의를 주도를 해서 했고, 그 전에 여당이 뭐 가해지단을 줬고, 그것에 충실히 따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 일단 이렇게 결정한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플랜 B를 또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비례 자유한국당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통합을 하거나 이러면 또 어떤 보수라는 단어도 있을 거고, 중도라는 단어도 있을 거고, 통합이라는 단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새롭게 정당 명칭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다만 그것을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청취자 9355님께서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유치원3법과 검경수사법 사건조정법안이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과되어 다행입니다. 인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들이 국민의 삶을 좀 더 희망적으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라는 게 있었고요. 청취자 하지숙님, 매일 밤 습관처럼 듣고 있습니다. 처음 시사할 때부터 조금은 어색했는데 이젠 적응이 됐네요. 계속 수고해주세요.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완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전국 PC방에 악성 코드를 심은 프로그램을 납품해 검색어를 조작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털 이용자 20만 명의 개인정보를 브로커에 팔아넘겼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연예인 10여 명이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당하면서 사생활이 유출돼서 개인 보안의 대상이 걸린 상황입니다.